그동안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땐 그래도 이자가 조금 더싼 변동금리를 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금리가 오르면서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 이자가 더싼 은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변동금리로 은행에서 3억 원 넘게 빌린 직장인 A씨. 그런데 며칠 전 내야 할 이자가 올랐다는 은행 문자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2%대로 대출을 받았는데 8개월 만에 4%를 훌쩍 넘기면서 이자도 7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불었습니다. 이자로만 내던 돈도 한두배 가까이 올랐어요. 앞으로 더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또더 겁이 나죠. 얼마나 더 오를지도 모르고. A씨가 돈을 빌린 지난해 10월, 전체 대출자 가운데 80%가 변동금리로 돈을 빌렸습니다. 변동이 고정보다 금리가 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달 4대 시중은행 가운데 두 곳의 변동형 상품금리가 고정형보다 비싸졌고, 나머지 두 곳도 격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뜻하는 코픽스를 따라 움직이는데, 지난해 말부터 기준금리가 꾸준히 오르면서 코픽스도 함께 올랐습니다. 반대로 고정금리는 은행들이 발행한 5년짜리 채권금리를 따라가는데, 은행채는 안정적이란 생각에 금리가 비교적 덜 뛰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달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른 것까지 반영되면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다음 달에 더 금리를 많이 올린다라고 하면 시중은행이 먼저 대응을 할 수도 있어요. 단기간 내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체감하는 이자 부담이 그 우리가 경험한 빅스텝보다도 클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금리가 요동을 치는 시기인 만큼 무조건 변동금리가 낮다는 생각을 잠시 접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